반말로 할 거야. 그냥 갑자기 반말로 하고 싶어져서 보모 타올 영상 드디어 나도 진짜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기다려줬는데 드디어 찍게 됐어. 진짜 원기옥처럼 에센스만 완전 모아가지고 이번 봄 신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모아서 보여주려고 해. 일단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후드는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 리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후드인데 이거는 진짜 봄에 단독으로 빨리 입고 싶은 그런 후드거든. 이게 포인트가 일단 이 모자가 되게 깊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스트링이 총 합쳐서 10개야. 약간 오징어 다리처럼 여기 조이는 요게 이렇게 4개나 이렇게 돼 있어. 요런 디자인의 후드가 없잖아. 그냥 딱 리에서만 낼 수 있는 그런 무드? 완전 내 스타일이어서 요거는 진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원단 자체가 좀 단단하고 신축성 없는 그런 스웨트셔츠 면이어서 딱 들었을 때 그냥 무게감이 조금 있는 그런 후드라고 보면 돼. 근데 이게 블랙이랑 되게 비비드한 하늘색? 이렇게 두 컬러 나왔었는데 약간 하늘색도 진짜 예쁘더라고. 그것도 포인트 주기 진짜 좋아서 좀 색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내가 또 블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휘뚜루마뚜루로 올블랙 아이템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액세서리 먼저 소개를 해주면 짜란! 요 더오픈에서 이번 신상으로 요 허리 벨트? 허리 체인 벨트가 나왔더라고. 약간 이번에 로우라이즈 팬츠가 또 트렌드라고 하잖아? 물론 나도 소화하기 힘들겠지만 그 로우라이즈 팬츠 입을 때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나는 이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 1 사이즈 구매를 하면 약간 골반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안전하게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고리로 이렇게 빼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고리에도 뭔가 키링 같은 거 달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고 정 가운데로 이렇게 차는 것보다는 약간 사이드에 체인이 가도록 이렇게 가죽도 보이고 옆에 체인도 보이게 요렇게 이렇게 차는 게 예쁠 것 같아. 올해 트렌드일 것 같긴 한데 아직 아이템을 릴리즈한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에서는 더오픈밖에 못 본 것 같아서 확실히 좀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기는 해. 다음은 내가 또 모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이번에 내가 요 알프레드에서 모자를 하나 샀거든. 이게 또 요즘 되게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잖아. 근데 요거는 이렇게 스티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고 요거 자체가 되게 완전 내 스타일인 거야. 이런 연두색 포인트가 딱 들어가가지고 플래시 터트렸을 때 약간 반사되는 그런 원단으로 여기 패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챙이 되게 완전 플랫하고 넓고 옆에서 봤을 때 길이 되게 길거든? 그래서 난 좀 깜짝 놀랐어. 내가 갖고 있는 모자 중에 이렇게 챙이 가로 세로로 다 큰 이런 챙은 처음이야. 요런 느낌? 확실히 진짜 챙이 엄청 길지. 햇빛을 완전 차단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자야. 근데 일단 요런 플랫한 챙이 잘 어울리는 분들한테는 요 알프레드 모자 진짜 추천하고 싶어. 요거는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화이트 컬러 모자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 다음은 내가 진짜 데일리 가방으로 요즘 교복 가방처럼 들고 다니는 짠! 요 아모멘토 신상 가방이야. 이게 또 내가 미쳐있는 실버잖아. 내가 실버 가방, 오소이 가방 진짜 데일리하게 내 인생템으로 들고 다닌 가방인데 두 번째 실버 인생템이 나온 거야, 아모멘토에서. 그냥 보자마자 저거는 내 거다 싶어서 산 거지. 그리고 가격도
10만원 초반대라서 가격도 너무 착해. 오소이랑 아지시오드에서 나오는 그런 신상 가방 너무 예쁘잖아. 나도 그런 거 살까 하다가 가죽 가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다음에 사야지 하고 하다가 아모멘토에서 이거를 만들었네. 그래서 아 진짜 이거다. 내가 원했던 가방이 나왔다 해서 샀지. 정말 그 이마트에서 장보면 주는 장바구니 있지. 거의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될 정도로 이거는 수납력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거 아이패드도 들어갈 것 같긴 해. 노트북까지는 좀 무리긴 하지만 이 어깨끈? 어깨끈이 되게 짧아. 이 사이가 좀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두꺼운 패딩이나 그런 데는 좀 매기가 힘든데 이제 봄에 들 거잖아. 봄에 이렇게 단독으로 후드나 뭐 티셔츠 위에다가 자켓 위에다가 이렇게 딱 매기 너무 좋은 그런 가방이야. 다음은 아우터 보여줄 건데 짜란! 빠실! 한 두 번 정도 입었거든 벌써? 요거는 맛땡킴 제품이고 이거는 근데 신상은 아니야. 맛땡킴 내가 선수 쇼룸 갔을 때 그때 한참 맛땡킴 신년 세일 할 때 그때 갔었거든? 근데 이게 딱 거기 매장에 디피디어 있던 제품이어가지고 거의 40-50% 세일가로 샀던 것 같아. 지금도 온라인에서 세일해서 팔더라고. 레더랑 코튼이랑 이렇게 패치로 들어가 있어. 요런 반딱반딱거리는 부분은 다 가죽이고 여기 매트한 부분은 코튼이라고 보면 돼. 코튼 레더, 코튼 레더로 이렇게 패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봉이 많이 들어간 자켓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좀 정가 가격대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약간 커팅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약간 울이 풀린 그런 디테일들로 다 되어 있거든. 약간 이게 맛땡킴에서 인기 제품은 아니거든. 나도 모르고 있던 제품인데 쇼룸에서 딱 입어봤을 때 너무 예쁜 거야. 확실히 입어봐야 되는 것 같아 옷은.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데려가야겠다 생각해서 데리고 온 제품이거든. 포켓도 여기는 좀 더 위로 올라와 있고 여긴 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약간 언밸런스한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약간 유니크한 자켓이라고 보면 돼. 내가 갖고 있는 자켓 중에 제일 유니크하고 좀 소장가치 높은 그런 자켓인 것 같아. 다음은 요 트위드 자켓인데 내가 원래 트위드 자켓 하나도 없어. 왜냐면 트위드가 좀 페미닌하고 좀 차려입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트위드를 약간 돈 주고 사도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이번 또 올 트렌드가 또 트위드 소재 자켓이 또 트렌드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 타입 서비스에서 이렇게 또 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트위드 자켓이 나와가지고 이거 선물로 주셨는데 나도 한번 좀 캐주얼하게 좀 잘 소화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단정한 그런 느낌의 자켓이고 딱 이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서 딱 잠갔을 때 버튼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목도 답답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얇은 티셔츠 입고 위에다가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트위드야. 다음은 이제 탑 제품들 보여줄 건데 짠! 너무 예쁜 핑크 셔츠를 발견을 한 거야. 이번에 신운에서 봄 신상으로 나온 제품이거든? 근데 신운에서 이번 봄 신상 되게 예쁜 거 많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뭔가 딱 내 거다 싶었던 거는 요 셔츠였거든? 약간 너무 형광 핑크도 아니고 너무 연핑크도 아니고 약간 형광 세 방울 정도 떨어뜨린 그런 핑크 컬러거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컬러감은 제대로 뽑아낸 것 같아, 이 셔츠는. 그 보라색이랑 초록색이랑 이 핑크색의 이 조합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예뻐가지고 요 패치가 진짜 신의 한 수로 들어간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질감의 셔츠거든? 그래서 진짜 요거는 매년 봄마다 꺼내 입을 만한 그런 옷인 것 같아. 다음은 더 오픈에서 이번
봄 신상 중에서 딱 하나를 샀어. 옷을. 짠. 요 아이스 블루 컬러의 니트 가디건이야. 요렇게 생긴 가디건인데 말 그대로 진짜 약간 그물 니트 같은 그런 거라서 뭐 그러니까 단독으로 입기에는 살이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무조건 이너 나시를 입거나 그냥 아니면 흰색 반팔 위에 입어줘도 되는 그런 가디건이거든. 일단 컬러감 자체가 너무 청량한 그런 아이스 블루 컬러여서 난 이 색깔이 너무 미쳤다 해가지고 산 니트거든. 뭐 화이트 데님 아니면 생지 데님이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랑 바지랑 빨리 입고 나가고 싶은 그런 옷이야. 근데 사실 이번 더 오픈 신상들이 그냥 봤을 땐 예쁜데 막상 이렇게 웨어러블하고 좀 이지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별로 없더라고. 약간 인스타용 옷 같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약간 손이 안 가고 좀 사고 싶은 옷들이 너무 많이 없었어. 그래서 그 중에서는 난 진짜 이거 하나 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번 봄 신상보다는 다음 여름 신상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다음은 타입 서비스에 대해서 내 돈 주고 산 티셔츠거든? 짜란! 보면은 되게 찰랑찰랑한 그런 느낌의 긴팔, 얇은 긴팔 티셔츠인데 이렇게 가로로 보면 이렇게 숲이랑 하늘이 이렇게 들어간 프린팅이야. 약간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느낌이지. 약간 포토제니아 굿즈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 막상 입었을 때 나는 엄청 막 쫄티같이 끼지가 않았거든? 되게 살짝 여유있게 그렇게 핏되는 그런 핏이라서 나한테는 너무 잘 맞는 그런 옷인 것 같아. 전체적으로 다 프린팅되어 있는 이런 티셔츠들 되게 유행하잖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프린팅으로 약간 막 엄청 힙해 막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나는 오히려 좋았어. 다음은 내가 도커멘트에서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이런 반팔 티셔츠야. 이렇게 초록색이랑 블랙 프린팅에 노란색 레터링이 이렇게 들어간 아주 가벼운 요즘 반팔 티셔츠 어깨 막 요만하게 나오는 거 알지? 근데 요거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 어깨도 딱 적당해서 내 어깨 완전 딱 맞고 그리고 약간 여기 몸통도 그렇게 너무 끼지가 않아서 너무 딱 넉넉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크롭티거든? 이번에 커런트에서 쿠엔틴 타란티노 영감 받아서 이번 신상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펑키하고 약간 복고풍의 약간 와일드하고 거친 그런 느낌의 약간 미국 서부 느낌? 요런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 여기저기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 다음은 내가 자라에서 오랜만에 자라 쇼핑을 했거든? 니트를 하나 샀어. 봄 니트. 빨간색, 핑크 요런 느낌의 니트인데 그 자라 특유의 그 니트 질감 알지? 약간 되게 촘촘하고 쫀쫀한 그런 그런 질감의 니트야. 근데 어깨가 요만해. 애기 어깨. 여기 내 어깨가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요 어깨. 그치만 진짜 늘려서 이렇게 입어야 되는 그런 니트긴 한데 내가 M 사이즈 선택을 했는데도 진짜 조그맣게 나온 애기 옷이야. 보랏빛 도는 그런 핑크 있잖아. 그런 보랏빛 핑크여서 뭔가 더 오묘하게 이 색 조합이 잘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봄에 단독으로 빨리 입고 싶고 그냥 블랙 자켓 안에 이너로 입기에도 되게 지금 좋을 것 같은 그런 옷인 것 같아. 다음은 라티젠에서 몇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이번 라티젠 신상 중에서 내 스타일인 거 한 3개만 골라 갖고 와봤어. 뭔가 다른 브랜드에서 안 나온 디자인이어서 이거는 꼭 입어보고 싶었던 그런 옷인데 짜란! 이런 먹색 컬러 차콜? 그레이? 이런 컬러에 약간 빈티지한 워싱이 느낌이 드는 이런 맨투맨인데 보면은 반팔 맨투맨이야. 시보리가 이렇게 반팔로 들어간 게 너무 귀여워서
너무 자켓 이너로 입기에도 좋을 것 같더라고. 이게 컬러도 되게 비비드한 컬러도 있었는데 뭔가 좀 나는 이런 먹색 컬러 맨투맨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컬러들이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좀 비비드한 컬러감 있는 팬츠랑 되게 잘 맞거든? 삐뚤어맞뚤어? 그래서 약간 오히려 컬러감 있는 팬츠랑 매치하려고 요런 컬러로, 요런 무채색 컬러를 한번 골라봤어. 요즘 맨투맨들 이것도 그렇고 되게 무겁거든? 되게 헤비코트 원단으로 많이 만드는데 요거는 진짜 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스웨트셔츠 원단이어서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 좋은 그런 반팔 맨투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요런 약간 피켓 셔츠 같은 그런 느낌의 니트 티셔츠야. 보면은 여기 어깨에 약간 마치 볼레로 입은 듯한 약간 페이크 볼레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기 연두색이랑 흰색이랑 연결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 스티치로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귀엽더라고. 원단이 믹스 매치 되어 있는 이런 걸 내가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가볍게 봄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야. 일단 니트 자체가 되게 가벼워. 가벼운 진짜 봄 니트 재질이어가지고 단추 두 개 정도 풀고 입는 게 조금 시원하고 이쁘더라고. 근데 이것도 진짜 가볍게 너무 잘 입어질 수 있는 그런 티셔츠고 약간 라티젠이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되게 잘 나오는 거에 비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유행하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되게 가격도 되게 착하거든? 근데 약간 거품을 많이 뺀 브랜드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요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가격 거품이 좀 나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짠! 요런 또 하프집업 스웨트셔츠 몸에 또 하나 입어줘야 되잖아. 라티젠에서 요런 하프집업 셔츠, 스웨트셔츠가 나왔는데 요렇게 요것도 약간 원단 두 개가 믹스매치된 그런 느낌의 티셔츠야. 난 이게 제일 예뻤어, 이번 봄 신상에서. 여기 가슴 왼쪽에 라티젠 로고 자수. 그리고 밑부분도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일 수가 있어. 약간 스트링을 안 조이면 핏이 좀 애매하더라고. 기장감도 애매해서. 근데 스트링을 딱 요만큼 조이면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장감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이번에 잘 건진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기에 나 빨리 그냥 생지대니 입고 나가고 싶은 그런 티셔츠. 다음은 바지들 보여줄 건데 짜란! 첫 번째로는 아모멘토 이 블랙 팬츠.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커브드 라인으로 들어간 이런 약간 항아리 팬츠 같은 이런 바지인데 엄청 바스락거리는 그런 진짜 완전 봄 재질 코튼 원단이야. 바스락 재질. 진짜 걸을 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바지인데 너무 이렇게 커브드 라인이 너무 심해서 살짝 삐에로 같은 느낌이 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짝 입어보고 너무 부담스러우면 반품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산 옷이거든? 근데 입었는데 웬열 너무 예쁜 거야.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 핏이. 그냥 뭐 부담스러운 걸 떠나서 그냥 너무 있어 보이는 거. 뭔지 알아? 이 바지 입었을 때 뭔가 그냥 별거 없는데 있어 보이는 그런 바지 있잖아. 그냥 위에 하늘색 바스락 셔츠, 오버핏 셔츠 하나 입고 이거 입으면 그냥 끝이다. 약간 그런 느낌 드는 그런 바지.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도 허리가 커가지고 허리가 좀 내려가거든? 커버 이렇게 들어간 그런 라인이거든? 근데 이게 딱 입었을 때 내가 키가 작아서 약간 이렇게 주름이죠, 밑에. 근데 그런 핏마저 너무 예쁘더라고. 이게 베이지 컬러도 있었는데 내가 베이지랑 고민을 많이 했어. 이 검정색 스텝 착샷이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불안감을 갖고 샀는데 진짜 검정색 사길 너무 잘했다. 내가 아무리 검정색 바지가 많다고 해도 이건 정말 사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미팅 갈 때 꼭 이 바지를 입어서 길을 살려야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아모멘토는 항상 옳다라는 느낌을 또 한 번 받은 그런 바지고.
다음은 커렌트에서 내가 바지 샀다 했잖아. 내가 사진으로 봤을 때 완전 빨강 바지인 줄 알았거든. 근데 받아보니까 빨간색은 빨간색인데 약간 벽돌색에 가까워.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벽돌색 립 컬러랑 완전 똑같은 색인 거야. 립스틱 묻어도 티도 안 날 것 같아. 완전 고런 벽돌색이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봉제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운데 이렇게 커브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보시다시피 핏은 이런 부츠컷 핏이고 일단 딱 입었을 때는 또 제일 작은 사이즈로 샀는데 허리가 딱 맞는 것 같아. 막 그렇게 크지도 않고 주황색 실로 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 엉덩이 부분이 진짜 포인트야. 아까 더 오픈 그 체인 벨트랑 같이 매치해도 좀 이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약간 크롭티랑 같이 입고 싶은 그런 바지. 다음은 다이애그널 바지인데 이거 워낙 유명한 바지잖아. 다이애그널 시그니처 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지 데님의 스티치 팬츠거든. 근데 여기 앞에 핀턱이 이렇게 한번 접혀서 들어가 있어. 이런 부분이 핏을 되게 잘 살려주더라고. 내가 이번에 다이애그널 신상 쇼룸에 가가지고 한번 입어봤어. 너무 예쁜 거야. 이건 무조건 쟁여야겠다. 내가 생지 데님에서 이런 핏을 낼 수 있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그리고 기장감도 약간 좀 살짝 로우 굽으로 부츠 신었을 때 정말 기장도 딱 맞더라고. 이 핏 자체가 약간 골반에서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퍼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 그게 굉장히 예뻐. 그래서 옆모습으로 봤을 때도 약간 되게 그냥 어벙벙한 와이드 핏이 아니라 좀 각 잡힌 와이드 핏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옆모습이라서 옆모습 핏도 되게 예쁘게 살려주는 그런 바지거든. 이번에 다이애그널 신상 내가 가서 봤는데 약간 솔직히 난 이거 말고는 건질 게 없었어. 특히 니트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좀 내 기준에서는 별로 안 좋았거든. 그냥 디자인이 예쁜 건 진짜 많았어. 근데 내가 입었을 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인스타용 옷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이번 다이애그널 봄 신상은 좀 건질 게 별로 없었다. 내 기준에서는. 근데 이 바지는 너무 예쁜. 이거 하나는 정말 잘 건졌다 싶은 그런 아이템이야. 근데 이거는 작년 시즌에도 나왔었던 제품이라서 약간 그냥 사계절용으로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데님 팬츠인 것 같아. 다음 마지막 바지는 또 빼놓을 수 없지. 내가 또 스투시를 샀지 뭐야? 스투시 이번 신상 나왔을 때 요 약간 밝은 그레이 컬러의 스웨트팬츠 조거팬츠가 나와서 바로 질렀어. 내가 이 디자인 스웨트팬츠 진짜 사고 싶었거든. 뭐냐면 여기 스투시 스포츠라고 이렇게 고딕체 자수가 들어간 요런 추리닝 바지야. 되게 알다시피 스투시는 약간 남성 사이즈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허리 사이즈도 보다시피 허리 엄청 크고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 샀거든? 근데 이거 아마 스몰 사이즈 지금 품절일 거야. 다른 컬러는 품절 아닌데 이 컬러는 아마 스몰 사이즈는 지금 품절이라고 뜨더라고. 그래서 약간 여성분들은 약간 스몰을 해도 좀 크게 입어야 되는 그런 바지긴 하지만 너무 예쁘다. 약간 너무 뻔하게 여기 왼쪽 허벅지 위에 여기 로고 들어가는 그런 스웨트팬츠 있지? 그런 조거팬츠?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이런 디자인의 조거팬츠도 사고 싶었어. 이 추리닝 바지 욕심은 또 내가 모자에 대한 욕심만큼 끝이 없거든. 난 출근할 때도 이런 추리닝 바지 즐겨 입어서 나는 꼭 스투시 조거팬츠 예쁜 거 나면 사야지 하고 벼르다가 이번에 샀어. 여기까지 봄옷 하울이었고 진짜 봄 신상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치만 그 와중에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내가 진짜 셀렉을 한 제품들이거든. 이번 주 목요일에 미스치프 봄 신상이 드디어 나와. 근데 내가 미스치프 신상 스포 영상을 봤는데 진짜 좀 미쳤어. 그래서 이번 봄 신상은 약간 미스치프가 찢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야금야금 모아서 다음 영상에 보여주도록 할게.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보자.